TV. 명예를 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흑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여러분들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구나 스톤 연말 특집 미니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1경기에서는 슬시오 선수가 그렇죠. 핸섬가이 선수. 네, 핸섬가이 선수를 꺾고 마이크 안 켜져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구나 스톤 연말 특집 미니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1경기에서는 슬시오 선수가 그렇죠. 핸섬가이 선수 상대로 네,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 늦어진 관계로 네. 빨리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시오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진출해 있고요. 이번 경기는 이제 따윤희 선수와 철면 수심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굉장히 스토리도 많은 만큼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네. 자, 양 선수 소개 한번 볼까요? 먼저 따윤희 선수입니다. 백상현 선수, 한국의 탑 덱메이커, WEC 한국예선 3위, HEC 시즌 3, 4, 4강, 고블린컵 우승, BJ리그 4강, Twitch TV 오픈기능 토너먼트 4강, 다음판 초청전 1위, 굉장히 뭐 경력도 화려하고 인기 스트리머로 그렇죠.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네. 철면수 철면수 선수 안 보나요? 네,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죠? 네, 사진 보여줘. 본인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낸 거였죠. 안 보냈어요, 이거? 아, 한 6장인가 보냈는데 적었어요. 6장 중에 보낸 것 중에 하나 네.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멘사 회원 네. 샤이니 팀 소속이고요. 제1의 헝그리 하스톤이고 우승, 커뮤니티 배트 시즌 우승, BJ리그 시즌2 준우승. 경기 화려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또 있죠? 네. 네. 자잘한 거 제가 또 뺐기 그렇죠. 때문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네네. 네네. 아, 부끄럽네요. 뭐 철수 선수는 뭐 아까 네. 해설자로 또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뭐 이만한 각오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일단 각오는 당연히 뭐 나왔으니까 뭐 재미든 이벤트 전치든 이기려고 열심히 경기를 할 거고요. 네. 요새 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탈락자들 모임 아닙니까? 걔 중에는 또 우승하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당의 머리가 되겠다. 네네. 이런 데서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따윤 선수가 굉장히 많이 경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그 약간 이슈가 된 그 경기 이후에 이벤트 매치를 두 번을 했는데 제가 두 번 다 졌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지면 3연패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상 실력이 한 수 아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냥 근따로 운이 오늘도 좀 따랐다. 지면 실력이 한 수 아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 네.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 네, 뭐. 아주 열심히 해야겠네요. 따윤희 선수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윤희입니다. 네. 아, 약간 몽롱한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마이크 혹시 꺼져 있는지 확인 좀 마이크 안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철수 선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면수 심 선수 충분히 잘 하시는 선수인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나보다 못한다.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딱미셜 두 번이나 벌써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 오늘 대회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약간 뭐 진지한 뭐 그런 덱입니까? 아니면 조금 본인의 덱메이커 이미지에 답게? 그냥 평소 제가 하던 덱 들고 왔어요. 아, 평소 하던 덱? 네. 왜냐면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다. 쓸만하니까. 예. 그거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한 1점 드릴게요. 3대1 정도? 저는 안 드리고 3대1 정도 3대1 2점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2점까지는 조금 많이 부리되고 아, 네. 아 지금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네네. 얼마 정도? 뭐 스코어 뭐 스코어가 정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스코어 중요하죠. 안 줘요. 안 줘? 안 줘. 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긴다 내가 이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길 겁니다. 내가 이긴다. 네, 내가 이긴다.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뭐 네. 네. 누가 과연 웃고 나오게 되는지 일단은 그렇죠. 두 분 붓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렇죠. 제가 또 제네스 상품 간단하게 또 안내해 드리면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여러분들 메인 배너 클릭하시면 오늘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메리 제닉스 키보드 기백전이라고 네. 해서 이 페이지에서 일단 할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닉스 게이밍 기어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포인트 네, 추가로 이제 적립을 해드리죠, 포인트를. 네, 이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처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다양한 상품들, 거의 그렇죠. 뭐 베스트셀러들만 예. 쭉 모아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상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인트를 모아놔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이런 뭐 필요하신 제품을 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 상품으로 나와 있는 타이탄이라든지 뭐 테소로 이런 키보드도 나와 있고 듀란다 네. 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헤드셋이라는데 마우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물품 있으시면 이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이득을 보면서 그렇죠. 네, 하스스톤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키보드 구매할 때도 네. 이득을 보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 그렇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원래는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이대로 가면 좀 아쉬우니까 그렇죠. 예. 경기 어땠어요 오늘? 경기요? 아 뭐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저 결과는 안 좋지만 뭐 네. 내용이 재밌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일방적으로 졌다는 느낌은 안 들고 좀 투닥투닥 하다가 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또 핸섬가에서도 네. 이거 한번 졌다고 또 못한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게다가 또 그 승리한 선수가 슬지호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오늘 사실 나와주신 네 분이 이렇게 네.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사실 이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이벤트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너그러이 잘 봐주시고 이 네 분에게도 많은 응원 좀 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따윤희 선수와 철민수 선수가 경기를 펼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헨성가이 선수는? 두 분 이 붙어서 되게 재밌는 매치업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레전드 매치도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또 스니드 이런 것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철면수 선수가 또 오늘 진지하게 덱을 예. 아 정말요? 예, 네. 구성을 해왔다고. 왜냐면 진짜 지기 싫은가 봐요. 근데 진지하게 그 제가 덱을 아까 살짝 봤어요. 진지하게 스니드를 넣었더라고요. 아 진지하게?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상한 거 되게 네.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정들이 바뀌었어요. 마이크 네? 안 써도 돼요? 써야죠. 마이크 써야죠. 아, 네. 네. 마이크 안 쓸 거면 거기 네. 왜 있겠습니까? 아, 저희는 여기 핀 마이크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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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대고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얘기해요. 네, 전 대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런가. 네. 사실은 그때 헨성가이 선수는 저희 낮게 사내대회 때 그렇죠. 해설만 하고 가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경기도 하고 오늘도 해설도. 아 이렇게 헨성가이 선수가 그 전에 해외에서 시스토리컵이라고 갔었거든요. 비아요. 아 비아, 예. 비아하우스컵.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네요. 네, 그 나중에 또 나오시면 그때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따윤희 선수 철면수심 선수의 대결 첫 번째 경기입니다. 따윤희 선수가 지금 아래쪽인 것 같죠? 성기사. 아 아래쪽이 아, 네. 철면수심 선수. 그리고 위쪽이 따윤희 선수의 사냥꾼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사냥꾼이 좀 안 보여요. 대회에서는 그렇죠. 사냥꾼이 요즘 아무래도 좀 명치를 치는 것도 좀 약해졌고 그런 평이 많아요. 자, 동전까지 쓰고 단공고개사. 단공고개사가 바로 나갑니다. 지금 철면수심 선수는 아직 핸드만 봐서 무슨 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엉이를 보통은 이제 파마들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미드 기사가 아닐까 일단 추측은 되고요. 자 일단 비밀을 걸지 못하도록. 야 좋은데요 시작은. 자 방향까지 좋았습니다. 오 볼목기가 들어있네요. 네, 따윤희 선수도 약간 미드냥 또는 하이브리드냥으로 불리우는 그런 양꾼일 것 같아요. 1번 돌량이 아니고 한 2, 3번 돌량쯤 될 것 같다. 제가 따윤희 선수 경기를 그러니까 덱 등급전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아마 벌목기가 들어간 돌량일 수도 있어요. 네, 벌목기 하나 정도 들어가는 돌량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톱니망치까지. 아, 네, 톱니망치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게 명치 보호되고 하신 정리도 좋고. 자, 이렇게 되면 이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벌목기가 나졌어요. 굉장히 빠른데요, 이 선수? 네. 벌목기로 이제 아마 맞추지 않을까. 예, 네. 뭐 알도로도 괜찮아요, 사실. 자, 일단은 벌목기. 방향은 명치고요. 이게 미드 기사지만 굉장히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 1코의 동전에 그 단검을 낸 판단이 네.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어요. 자 이쪽도 단검에 단검 개풀 방향 중요합니다.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아 이거 어차피 개로 박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겠네요. 네. 아 이러면 네 지금 철면수 선수도 웃고 있죠. 예. 굉장히 흡족한 표정이에요. 굉장히 이런 리액션도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오죠? 실물이 저렇잖아요? 네. 안 들리니까. 자, 일단 명치. 도발을 걸 수 있는 누더기 골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에 현재 뭐 체력이 그렇게 손상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알도르의 영능이 어떨까 싶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볼목기를 본체를 쳐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벌목기끼리 교환을 해도 서로 개체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이득 못 볼 것 같거든요. 손에 지는 검도 있고. 네. 교환 나오나신 탈로스와 축소수사. 뭐 그냥 거의 둘이 쌤쌤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수리검포의 속사로 해서 썩은 옛 골렘을 잡고요. 그 다음에 축소술사를 이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살상살상이 야수 버프만 받으면 총 10데미지고 그렇죠. 네. 속사가 3데미지, 영능 2데미지에서 딱 15데미지가 되긴 되거든요. 지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리를 하는데 쓸 것이냐 아니면 전부 본체에 집중을 할 거냐. 현성가의 선수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딜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이네요. 사냥꾼 손패도 아니 사냥꾼의 피도 많지 않기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 자 속사 일단 첫 속사 쓰는 것 같고요. 속사. 수리검포를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본인의 체력을 좀 더 보전해 주겠다. 네. 그런 거죠. 수리검포까지 착용해서 본체 조금 더 느긋하게. 한 3턴, 2-3턴 뒤에 딜량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자 지금 손에 같고요. 병력 소집이 2장 그리고 지는 검 1장 알도르 평화 감시단 2장입니다. 아 이거는 병력 소집하고 알도르를 과감하게 하나씩 쓰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야 다음 턴에 뭐 킬각을 봐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딜이 되나요? 6, 7 아 그래도 킬각이 안 나오네요. 큰 하수인들이 없어요 지금. 네. 손에 이게 병력 소집을 쓰기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개풀 때문에 병력 소집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진짜. 하나 썼기 때문에 또 배제를 하고 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플레이 봐서는 배제하지 않은 거죠. 네. 상대가 핸드에서 어찌됐건 두 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장이 뭘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오는 카드 중요합니다. 바로 내주는데요. 뭐였죠? 폭도! 또 정말 좋은데요 드로우. 저 이건 제거할 수 있죠 이러면? 게다가 지금 손패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야수만 하나 붙어주면 충분히 그렇죠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따윤이 선수는 살상을 하나 해놓는 판단. 이게 다음 턴에 나올 카드를 대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로데브에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속사가 나온다면 또 순환을 시켜줄 수 있고 속사가 나오면 아예 끝이네요. 근데 그렇죠. 네. 살상, 속사, 영능. 자 이거 고민돼요. 야수가 나와도 끝나고 네. 지금 비밀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이 꼬였습니다. 안 써둘 이유가 없었고 철면수님 선수는 여기서 차라리 알도르 두 개를 그냥 내는 수도 있어요. 알도르 두 개를 내서 다음 턴 킬가 비밀을 안 풀어놓고 옷을 깨지 않고 네. 이 데미지 괜히 맞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체력 회복 수단이 폭도 네 이것도 괜찮아요. 드론을 발도 되고 어찌됐건 지는 검으로 때려서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알도르와 알도르 두 개를 내는 게 상관없긴 하겠네. 아 보승골을 자 그래도 체력이 8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붙어주면 끝나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개풀이고요. 개풀이나 살상 또는 야생의 벗 야수가 나오면 끝이 안 나네요. 야생의 벗에서 킁킁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칼, 독수리 풀 장궁, 개풀! 와, 끝났어요. 깔끔하게 야수와 개풀 동진까지 마무리 됩니다. 따윈 선수가 사냥꾼을 먼저 졸업시키면서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철수 형이 실력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초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필드를 잡아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뒷심이 좀 부족한 바람에 결국 따윈 선수에게 첫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 철면수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래서 나보다 잘한다는 걸 인정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존심을 건 매치인데 따윤이 선수한테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또 잘 풀어 나갔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윤이 선수가 어떤 덱을 들고 나왔을지 현재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여유가 있어요 표정도. 네, 따윤이 선수가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뭐 준비를 뭐 평상시 자신이 쓰던 덱들이 좋아서 그냥 가져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냥꾼이란 것도 잘 안 쓰거든요. 요즘에 안 쓰죠. 네, 요즘에 안 쓰지만 그 사냥꾼마저 들고 올 정도로 예,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흑마법사 대 마법사. 얼법 느낌이 좀 났거든요. 그렇죠. 얼음법, 얼음창이 얼음법사고. 보이는 걸로 봐서는 즐거운 겨울맞이. 자, 좀 더 덱을 바꿨어요. 당연히 뭐 따윈 선수 바꿔야 되고. 그렇죠. 아, 지금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이 따윈이 선수가 픽 싸움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유리한 매치업을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야, 이거 철면신 선수 손패도 굉장히 좋고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로 이 정도 그림만 돼도 거의 승기는 얼방곱사에게 넘어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제가 보니까 손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나갈 게 있죠? 그렇죠. 이미까지 고통의 수행사도 있고. 제가 방송하면서 개인 방송하면서 이렇게 딱 핸드 잡으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겼어요. 딱 이러고 시작을 해요 방송을.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핸드가 좋습니다. 그렇죠. 원래 얼방법사가 좀 네. 위험한 게 되게 비밀도 많고 쓸데없는 뭐 빈결기 이런 게 손에 그런 것만 잔뜩 들고 있을 수 있어서 네. 잘 꼬이니까 잘 질 수 있는 건데. 오, 이거 따윈선수 굉장히 묘수인 게 상대 아르거스를 의식했어요. 아르거스 의식해서 고통의 수행사를 냈을 경우 허무하게 잘려버리면 내 핸드가 말릴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과학자 낸 거. 진짜 좋은 판단이네요. 여기서 철면수심 선수 고민하는 게 압도의 공허의 괴물을 쳐버려서 그냥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예. 약간 그걸 지금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안전한 건 인풋 폭발이에요. 안전하게 해서는 지금 초반에 너무 잘 풀렸거든요. 그렇죠. 마법사가 인풋 폭발 갑니까? 일단은 전립포 수집과 3데미지 그리고 이제는 정리해야죠. 상대 광역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필드의 개체수를 5개까지 늘려주는 철면수심 선수입니다. 따윈이 선수가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랑 또 똑같은 상황이 결과적으로 아르거스나 뭐 화사관 이런 거 의식하면은 고통의 수행사제 또 그냥 내기 너무 아쉽거든요. 그리고 한 장밖에 못 보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핸드에 뭐 딜 카드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도 않았고 빈결기도 한 두 개 잡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상대 필드 딜이 6밖에 안 돼요. 그냥 얼방법사면 그냥 아 그래 6 한 대 맞아주고 인프 하나만 정리하는 그런 수를 제가 보기엔 택할 것 같습니다. 넘깁니다. 어쨌든 다음 5턴이 되면 요 코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장 정도 최소 두 장을 볼 수 있거든요. 로데브가 있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선 철면수 선수 과감하게 압도 화사관 해서 예 오른쪽 인프를 강하게 하고 어둠의 강이에요. 고리 방패병 아 마상시합 관중이죠. 네. 외중에 이건 되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없긴 합니다만 일단 고리 그래도 그렇죠. 고리 드로우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는 지금 눈보라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조금 이렇게 가면 흑마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네요. 자, 나 개체수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게임을 좀 그냥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얼방인 접사라는 걸 확인했죠? 확인했고요. 이러면 근데 로데브도 있고 나중에 부엉이도 찾고 아예 말가니스까지 찾아서 정말 길게 봐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니 흑마법사가 이제서 따윤이는 아마도 이제 가동능까지 이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통의 수행사자 안 낸 거거든요. 한 장 봤는데요. 카드 신비한 지능 이러면 이제 패수는 좋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압도 걸고 공허의 괴물 해서 승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데브? 압도? 네. 지금 그쵸? 갈 것 같죠? 지금 그렇죠. 가야 합니다. 자, 11 토큰은 의미 없고요. 99 그리고 광역기를 대비해서 지금 리베다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내줍니다. 이제 따윈이 선수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를 얼리고 드로우를 볼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타워릿을 하느냐. 지금 필드 딜이 무시할 수 없는 딜이 돼버렸어요. 3딜만 더 있으면은 얼방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타워리스 했다가
얼음 방패가 빠져버리면 그대로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얼음 방패를 최대한 늦게 빠져주는 게 얼방보사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제 생각에는 얼음 화살과 화염구로 공허의 괴물을 아예 자르고 가는 수, 그 수가 굉장히 묘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의 필드들도 낮아지고. 아 이거는 자 우리 다 모험했어요. 모험 겁니다 이거. 이거 로데보도 손에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딜 모자라요. 1 모자라요. 지금 아르거스를 써도 1 딜 모자라요. 지금 설명수님도 계산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네, 표정이 저거예요. 일단 얼방을 못 팬다면 결국 필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더욱더 얼방 빼기는 힘들어지는 거고. 박사붐의 손이 잠깐 갔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박사붐을 내자. 네, 정리하고 박사붐이 일단 가장 좋아 보이네요. 잡아주고 9 데미지 박사붐까지 체력 8. 따윤이 선수는 손에 힐봇이 있기 때문에 얼방이 벗겨져도 힐봇과 빙결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얼음 보호막까지 있고 얼음 회오리도 있고요. 여기서는 힐봇과 얼보를 걸어도 한 턴을 넘어갈 수 있고요. 굳이 빙결기는 지금 아직 고통의 순 아니 파멸의 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껴도 될 것 같거든요. 힐봇에 이러면 빙결기로 가네요. 오? 데미지 넣었습니까? 잠시만요. 이거 킬각 나온다고 계산했나요? 이거 딜이 아직은 좀 모자라거든요. 이게 딜은 돼요. 두 턴까지. 그러니까 두 턴. 네. 저 불덩이 장렬까지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한 턴이 모자라요. 8코만 버텨내면 네. 쓰고 얼래? 얼래 얼아 여기서 딜 넣어놓고 다음 턴 또 얼려서 넘긴 뒤에 마무리하겠다. 좋은 판단이네요. 네, 는 판단이죠. 네, 얼방을 안 빠지게 하면서 딜을 일단은 누적시켜놓는 화용구까지 남은 체력 굉장히 좋은 판단이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되면은 로데브죠. 흑마법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데브밖에 없는데 로데브로 한 턴 버는 게 큰 힘이. 네, 이게 차라리 더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더 낼 수 있어야 되고. 4? 2? 잠시만요. 아니네요. 어떻게 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얼방을 뺀 놔야. 그렇죠. 예, 그 다음이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야 뭐 지금 상대 손패에 얼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또 최민순 선수 입장에서 상대가 또 얼방을 한 번 더 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기려면 로데브를 네 그렇죠 9만화 때 내줘야 돼요. 불덩이 장렬을 쓸 수 있는 만화 때. 그렇죠. 한 번 더 올렸어요. 이러면 힘들었죠. 그러면 거의 방법이 없겠네요. 신비한 지능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종말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어뢰 종말을 하면은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괜히 위험한데요? 괜히 이거 철면수심 선수가 둔가드 보면 끝나요 게임? 부엉이도 위험하고요. 드로우 해서 부엉이랑 네. 둔가드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냥 얼려두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죠. 폭탄 때문에 또 이거는 저는 도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죠. 네. 어차피 이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근데 둔가드가 없다면? 알고 보니까 둔가드 안 넣어놓고 막 파멸의 수호형? 드로우를 하고 이건 노려볼 만해요. 드로우를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로데브를 쓴다는 생각으로 네. 드로우를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로데브 판단은 많은데 이러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폭탄 1데미지도 좀 아쉽고요. 1데미지면은 얼마 안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다음에 네. 4인데 이러면 그냥 얼음 보호막 걸어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냥 힐봇 해도 되고요. 이거는 철면수 선수 질 것 같네요. 여기서 말가니스가 나오지 않는 한 바다 거인 드로우 했었어도 안 나오긴 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는 방법이 없죠. 네. 힘들어졌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졌죠. 이건 제 생각에 바다 거인 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또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복전인 정인일로 경기 마무리 2대0까지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따윤이 선수. 최면수 선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렇죠. 예. 따윤 선수는 뭐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두 번 이긴 상대인데 세 번 못 이기겠냐. 예.
뭐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도 당연히 이겼다. 거의 네. 그 정도 수준이죠. 조현수 선수는 네. 지금 웃고 있지만 네. 저게 웃는 게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이제 따윤 선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졸업시키면 그대로 결승에서 슬쇼 선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철면수님 선수를 만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 네.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경기 정도는 뭐 1점 정도는 내줄 수 있다. 네. 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마지막 남은 덱은 전사. 오, 으깨기. 이거 리노 잭슨 전사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철면수진 선수는 방금 전 썼던 그렇죠. 그 덱, 흑마법사의 그 덱을 그대로 네. 가져왔습니다. 미드 악극인 것 같아요. 말가니스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초반 압박은 확실히 강해요. 단검 두 개 지금 1코부터 나갈 수 있는 하수인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동전 단검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살짝 스노우볼을 굴리겠다. 아 어차피 수액이 있으니까 네. 무기에 잘린다면 수액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낸 것 같고요. 하지만 격돌, 네. 격돌 도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자,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또 던지죠. 또 계속 나갈 수 네. 있어요. 설마 이것까지 막으냐 이러면서 오른쪽에서 안 나왔어요. 리노 잭슨 잡혔어요. 근데 여유는 있습니다. 손에 리노 잭슨이 잡히면 일단은 필드만 안 뺏긴다면 무조건 이기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설명 선수 웃었어요. 그렇죠, 웃었어요. 아, 좋아되면서 네. 살아남았습니다. 단검고개사. 표정들에서 이미 어떻게 플레이가 흐를지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 근데 이거 죽발로 단검을 만약에 따윤 선수가 자른다면 이거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감독관이 나오는 것 같죠? 네. 이게 가장 안정적이죠. 교환도 되고 네. 본체 체력도 아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아마 철면수 선수는 음수폭발 데미지 중요합니다. 2인가요? 3. 3 서로 뭐 그냥 만족할 만한 네. 3이면 뭐 소소하죠. 오 죽발. 여기선 죽발을 차놓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 인프들을 제거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네. 제가 오코스에 좀 강력한 하수인들이 오! 똑같은 상황? 전통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아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죽음의 이빨을 깨고 싶으면 압도적인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쵸.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죠. 죽음의 이빨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압도적인 힘을 포기하느냐인데 철면수 선수가 1경기 보여준 양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압도공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압도공허 굉장히 위험한 게 마경 맞으면 끝장이라. 네. 게다가 상대가 이미 죽발을 네. 이제 내구동 하나만 남은 상황이라 네. 마경이 좀 무기력할 수가 있어요. 압도공허는 그냥 올인이에요. 올인 하나 할까요? 아마도 고민하다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공허의 괴물 수액을 할 것 같은.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승부사? 올인 가나요? 이병헌 대봅니까? 어 가나요? 아 안 가네요. 어? 어 이건 실수 아닌가요? 왜요? 공허의 괴물을 마격을 안 맞게 네, 아예 안 맞게 하겠다. 아, 저는 인프를 먹고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인프를 버리고 자 일단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강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턴 넘길 수 있고 오! 파멸 수공도 있었어요 되게. 아 답답하겠는데요. 근데 다음 턴에 박사붐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안 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쳐 놓았을 경우에는 그 누더기 골렘 개체로 정리가 되거든요. 오! 본체 서로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어쨌든 따윤 선수 손에 리노 잭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아바거인을 길게 볼 수 있어요. 예. 주는 게 좋죠. 필드 더욱 더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철면수 신 선수. 박사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분 필드에 그냥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짜증이 나는 상황. 으깨기는 잡히긴 잡혔는데요. 으깨기 근데 굉장히 좋은 드로우 같은데요? 네 좋아요. 좋은데 이 박사붐을 그럼 다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박사붐이 다치게 하려면 최소 5 데미지를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윤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타? 아 이건 로데브를 치고 으깨기를 쓰는 것 같네요. 와 저거
이러면 아 이러면 박사범하고 맞교환? 명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명치 네. 왜냐면 네. 상대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는 네가 해라. 네가 이게 지금 반대. 네, 원래 아쉬운 사람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가 됐어요. 반대 입장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위능 마법사가 수비를 해야 되게 생겼고요. 어 인프 폭발. 저는 표정이 약간 포기했나요? 4 데미지. 어 5 데미. 4 데미지 좋고요. 아. 이거는 바다거인을 포기하고 그쵸 하사관과 네. 함께 알을 부화시키면서 다음 턴 말가니스를 노려보는 각이 어떨까 싶어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영능을 하나 안 하나 체력은 없거든요. 그쵸 영능도 해줘서 그냥 근데 후반을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롬이레라를 그롬 소용돌이를 의식한 것 같아요. 리노 덱이란 게 대충 보일 거예요 지금.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직은 티가 안 나요. 아직은 티가 안 나. 에스케 가장 안전하게 말가니스. 이러면은 으깨기를 실코스트로 써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일단은 필드를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체력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수 그냥 으깨기. 으깨기에 복수까지 쓰면은 싹 클리어가 또 되긴 해요. 으깨기 아마 안 쓸 웃고 있는 철면순이 선수 왜냐면 마무리 일격을 다 복수랑 같이 써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뭐 사실 지금 필드맵이 4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맞아주면 하나 압도 압도 이거 그냥 인프드목 내고 압도 압도 걸고 아 드로 이 선수 이 선수 올인 좋아하지 않나요? 자 두목 그냥 내나요? 그럼 두 장 버리 이거 지금 내면 마경 맞으면 진짜 희망이 없네. 아 근데 리노가 잡혀 있어서 내야죠. 굉장히 철면순 선수가 제가 알기로 승부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낼 거면 압도를 써버리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압도가 날아갔어요. 아니, 어찌됐든 압도적으로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근데 필드는 잡았어요. 네. 복수 마격하고 우린 부자가 될 거야. 리노덱스는 그냥 내줘도 상관없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 필드면 미래 던졌거든요 지금. 네. 미래 완전 던졌어요. 마격의 리노덱스 보면 표정 너무 못 보겠어요 저는. 리노덱스 나한테 표정을 자 보죠? 표정 못 보겠어요. 저는 저 표정 못 보겠어요.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아르거스 나왔어요. 아르거스 두 개예요. 굉장히 미래가 그래도 미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기려면 따현이 선수가 알렉을 자기한테 쏴줘야 돼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저기 걸러주는 거. 근데 도발 세 장이거든요. 잠시 이거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이거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아니었네요. 아 이게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개돈이 나가면은 개돈한테 들어가는 개돈이 그 광역으로 주는 이 딜도 아프거든요 사실. 너무 아파요 네. 지금. 영능 못 씁니다. 체력의 25%가 빠지는 거예요 저거 한 번에.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이쪽에는 리노덱스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데미지 맞고 필드 한 마리 또 전사 그리고 이쪽은 방어도 올립니다. 아 그래도 이러면은 전부 다 클리어할 수 있네요. 설명해주세요. 클리어는 할 수 있어요. 생존했어요. 어차피 클리어는 되니까 도끼 있으면 뭐 전사인데 클리어를 하지 않고 부엉이를 하고 본체를 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불리하니까 모험을 좀 무기를 배제하고 무기랑 그롬 다 배제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네. 리노잭스를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기가 잡네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잡네요. 봉어로 1-1 림프 먹고요. 도끼만 나와도 끝나죠? 전사가 네. 그롬이나 도끼 이제는 셀프 알렉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셀프 알렉은 지금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필드에 7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셀프 알렉 하면 지금 9D를 군자석에 네. 만든 건데 차라리 사나운 원수 이거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아 이게 전사가 이럴 때 되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알렉스트라자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압도 두 개랑 둔가드가 빠져버려가지고 아까 전에 압도 두 개 빠진 게 좀 크네요. 그렇죠. 네. 그 봤거든요 또 상대가. 그렇죠. 그래서 킬각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딜은 둔가드밖에 없고. 아 진짜 알렉스트라자.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요즘 위닝마가 나이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갔다가 나이사를 맞으면 진짜 끝장 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올빼미 네. 같은 경우도 에이징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제압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 진짜 지금 나이사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나운 원숭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나이사가 상대가 덱에서 쓴다고 치면 시간을 줄수록 나이사 나올 확률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알렉스트라자 같은 경우도 어디에 쓰기도 애매해요 지금. 그렇죠. 원장님? 그냥 없으면 찾아라. 이게 나올 때까지 압도적인 힘이죠. 압도밖에 아 이거 너무 안 좋네요. 압도뿐이야. 여기서 화단닭을 쓰기에는 이거 필드 잡으려고 간신욕 좀비도 고민을 아, 어쩔 잡았어요. 간좀 네, 간좀 잡았어요. 필드를 지금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 오 핵사인 도발 찾아요. 도발 일단 도발부터 찾아야 돼요. 공허소환사 어 멀로 아니라 청문회 어 소환 도전 어 돼요 돼요 되네요. 돼요 되죠 돼요 돼요. 어 되는데요. 잠시만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런 게 듣기 나면 되게 허무하겠다. 몇 딜이죠 손에? 아, 아 잠깐만요. 아,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2일인데 1이 없어. 1이 없어요. 9, 12, 20딜이거든요. 20딜이에요 아직? 한 턴 더 있어요. 한 턴 더 있어요. 20딜이면 방어도를 만약에 쌓는다 치면. 20딜이어서. 어차피 다음 턴 두 턴 남았어요. 따윤 선수는 한 장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밀 써야 되지 않나요? 나 난리 났는데요. 이제는 셀프 알렉도 못 하고 셀프 알렉 하면 죽기 때문에 예, 셀프 알렉 할 수 없고 박밀을 어디 하나 개체수라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이거 다행히 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롬이랑 무기 드로우 안 되면 근데 무기도 하나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이빨 썼고 이제는 이글도끼 몇 점 남았죠? 아 피울 피 이글도끼나 피울 있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웃고 있어요. 이거 이겼다. 웃고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딜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따윤이는 두 장. 네, 박밀 안 써준 판단은 좋네요. 아예 말가니스 이런 걸 아 말가니스는 끝났구나. 세 장 네,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세 장. 자 이번 한 턴에 정해집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에 따라서 경기가 그롬 무투 도끼. 아! 아! 와 명경기 제조기네요. 울고 있어요. 따위에서 우는 거 아닌가 저 표정이? 어 이거. 어 이걸 지네. 이거를 와 이걸 지네. 와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거를 흑마가 저기서 왜 저 카드가 나오죠? 아 이기고 있는 지는 얼굴이에요. 2대1로 이기고 있는데도 네. 자 지금 카운팅 하고 있죠. 어쨌든 저 또 네. 다음에 또 상대해야 될 카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렇게 2대1입니다 아 이미 대개 형태 리노 잭슨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이제 여러 장 쓰는 카드가 없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대1 상황 여전히 따윤이선 한 명만 더 잡으면 되는데 아 피울 음소리가 있네요. 네, 피울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미드 기사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이런 기자 썼었던 네, 그 기사 전사들을 상대로 미드 기사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평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철면수님 선수가 단검을 그냥 먼저 낼 수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전사 상대로는 보스콜 먼저 내거든요. 근데 따윤이 선수가 오 리노 덱인 걸 알고 단검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동전을 아껴줬네요. 평등. 자 일단은 보스코. 오 이거는 지금은 단검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네요. 네 무기에 잘린다 한들 그 뒤에 보승골을 내면 되고. 그렇죠. 네, 이러면 수행사자에게 무조건 두 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전 벌목기 고민하나요? 무기에 잘리면 동전 벌목기를 해도 되고 보호막을 쓴 호마 로봇을 해도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그래도 상성 매치업 자체가 일단은 그렇죠. 철면수신 선수가 좋죠. 오 되게 특이한 카드 들어있네요. 강화. 네, 강화는 네. 보통 깃발 잘 안 쓰는데 리노 네. 잭슨 데이기 때문에 강화가 들어간 이유는 일단 무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무기를 어찌되건 더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단검에 내고 여기서 올빼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드로우를 주기 싫다면. 네 그렇지만 영문 방향 죽여줘야 되는데 아~, 아 이러면 벌목기로 잡아야 되거든요. 4딜 손해봤죠. 그리고 카드 드로우
또 근데 따윤이 선수가 지금 또 애매하긴 해요. 단검을 자를지 벌목기를 자를지. 제 생각엔 여기서는 강화를 씁니다. 강화를 써서 단검을 자르고 그리고 사나운 원숭이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잖아. 강화를 쓴다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벌목? 이글거리는 전녀도끼도 있었군요. 네. 저격이 안 나왔는데 네. 이글도끼 같은 경우는 전사에 워낙 필수 카드죠. 이걸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강타를 벌목기에 써서 체력 1짜리 하수인이 나오길 바라는 수도 있어요. 단검을 때리고 누더기를 내는 것도 어찌됐든 벌목기가 누더기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누더기? 아, 할 수 있는 수가 너무 많네요. 저는 강화를 할 것 같은데 강타. 강타. 단검을 잘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써주겠죠. 그리고 방어들을 올려줍니다. 이러면 또 누더기 내면 또 누더기 한 번에 잘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군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할 게 없긴 하죠. 네. 뭐 딴 거를 내기에도 좀 안 좋고요. 힐보스를 내봤자 회복도 안 되고 여기서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썩은 이의 누더기 골렘이 가장 좋지 않을까. 또는 그냥 힐보스를 던져주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체력 공격력 3 하수인이기 때문에 네. 힐봇 어차피 전사상대로 딱히 힐할 일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 알렉스타를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힐봇을 그냥 낼 수 있습니다. 원래 알렉스는 전사상대로는 힐봇이랑 신의 축복 이런 걸 좀 아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아마 철면순이 정도 되는 선수라면 전턴에 뭐 한 단을 안 쓰고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힐봇방관 예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알렉이구나. 나쁘진 않은데 이러면 난투가 또, 있네요. 또 무기를 안 쓸 수가 있어요. 다음 선수가 전 경기 안, 좀 아쉬웠던 카드들이 이번 경기 초반에 다 나오네요. 그렇죠. 무기며 난투. 전 이번 턴에야말로 강화.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에 따윈 선수는 저 강화를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피의 울음소리를 강화하고 싶다. 네. 그래서 8씩 데미지를 두 번 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무더기. 아 써주네요. 강화 썼습니다. 11. 이러면은 굉장히 그쵸, 좋은데요? 힐봇 제거하고요. 그러면 또 아이돌을. 신병 풀기도 애매하고 누더기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도 네 이제는 해야죠. 네 누더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알도르를 내는 수도 있어요. 네 알도르 영능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그러기엔 상대가 개체수가 좀 센 게 많은 걸 아까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 이게 기분 좋네요 이건. 썩은 얘기 누더기 골렘 내기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은 소용돌이. 소용돌이도 쓰고 복수도 쓰고 굉장히 아버지도 있네요. 네. 그놈도 있고 확실히 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된다. 하이랜더 내기죠. 신병을 잡기 좋은 카드들이 다 잡혀있어서 병력 소집 힘을 못 쓸 수도 있어서 그렇죠. 병력 병참 장교랑 같이 쓰이지 않나 좀 기사가 지금 좀 불리해 보이는데요. 근데 어차피 병력 소집이 두 장이기 때문에 다음 턴 여기서 죽발을 소모한다면 아마도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때릴까 말까 기사 손에 할 수 있는 게 때릴까 없죠. 말까 화살표 계속 방향 고민되지만 죽발이 아깝지만 일단 광역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던지는 수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때려주고요. 사나운 원숭이까지. 네. 그리고 방어도 증가. 여기서 이글 도끼를 차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차주고. 좋은 수만 아니면 괜찮죠. 네. 오, 울다만. 아, 근데 울다만도 조금 애매해요. 저 제압기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쓰기엔 좀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지금 필드도 먹고 상대도 제압할 수 있는 수는 병력 소집과 울다만의 수호자를 써서 확실하게 필드를 먹는 수거든요. 울다만의 수호자를 근데 이제는 좀 기사가 길게 보고 신병 찍어가면서 좀 길게 볼 때가 됐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빨리 끝내는 건 힘들고 한 번에 여러 장의 카드를 소모했다가 상대 광역기에 쓸리고 이러면 기사가 손패가 말라서 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우 이벤트전인데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던 선수도 오셨고요. 스틸러 선수도 오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대회 있지 않았나요? 네. 스틸러 선수가 아마 오늘 승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 이벤트 매치인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 또 오고 관람도 또 오고 네. 좋네요. 자 일단은 필드는 신병 네. 자 그리고 방어 제작자가 들어오가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전사는 소용돌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병들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 뿅망치에 원숭이가 제압되는 게 싫어서 소용돌이를 좀 쓰기 아쉽다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가 만약에 병참장교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갈 수 있어요. 소용돌이 같거든요 이건. 고민 많이 합니다. 네. 이건 소용돌이를 안 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야 본체. 네. 그렇죠 지금. 아 혼비 선수, 코둘기 선수 그리고 던 선수, 스틸러 선수 이렇게 와 있네요. 그리고 소용돌이 방어도까지 쌓겠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여기서 큰 아수인들이 좀 나왔을 텐데 자. 말하기 무섭게 티리온 폴트링. 티리온 진짜 좋은 드론이에요. 딱 필요한 아수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좀 고만고만한 아수인들밖에 없어서 네. 으깨기. 이거 으깨기 와. 네, 으깨기의 뭐 방패 여전사 사용할 것 같죠? 무기를 차고요. 강화도 11까지 올라갑니다. 오, 이것도 진짜 좋은데요? 좋은데요? 예, 이거는 그냥 5호를 잡고 예. 신의 축복을 지금 쓰는 게 어차피 잡을 5호에 알도를 걸어주는 건 좀 아깝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알도를 내는 거는 필드에 좀 하수인을 내겠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해요. 자 일단 들어부터 봅니다. 간식용 좀비! 간식용 좀비가 필요한데 안 나왔네요. 전수도 전수가 있었네요. 이제는 진짜 기사가 유리해졌어요. 네 이거는 네. 전사는 손패가 말랐고 방막 여기서 만약에 시린빛 점쟁이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따윤이 선수는 아 하지만 적돌 적돌이 나왔고요. 아 간식용 좀비 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자 아 이거 조금 아까운데 조금 네. 아깝지만 티어를 뭐. 못 봤거든요 아직. 신성아 로데브를 간식용 좀비의 영능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야금야금 가끔 되거든요. 로데브도 괜찮아요. 필드 강력한 할 수 있는 두 마리 정도. 전사가 방어력이 아무리 높아도 필드 뺏겨서 맞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방어도가. 전 여기서 그롬을 그냥 던지는 수가 어땠을까도 싶었어요, 사실. 자, 방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필드 상대방이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윤이 선수가 지금 체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수도 또 3대미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저 굉장히 잘하고 있죠. 난투 20만 해주면 돼요. 이제부터 기사는. 난투만 대박이 안 나면. 전투에 난투가 이제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자, 앨리스 다시 거. 자, 강한 하수인을 더는 깔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 카드도 못 봤죠, 전투에. 이게 네. 나와서 바로 이제 그렇죠. 서렌 쳤기 때문에. 서렌 쳤죠. 최면수에서 지금 얘 봐라. 약간 이런 표정이네, 표정이. 병력 수집에 병참잠교가 손에 있고요. 뭐 박사붐도 있고. 이건 알도르를 내면은 개체수를 좀 지켜주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무기도 안 쓰는 네. 것 같아요. 무기를 옷자리가 아깝거든요. 저기 쓰이는 게. 쓰나요? 데미지를 덜 입기 위해서 네. 일단 아껴주고 바로 본체 방어도 다 깎였어요. 그렇죠. 영능만 해주고요. 영능만 해주고요. 진짜 영능만 해줘도 이제는 난투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사가 있다면 난투를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줄 필요는 없고요. 하나 더 수가 있긴 하네. 복수의 개도. 아 영능도 안 쓰네요. 네 난투 맞을 게 뻔하니까. 네. 좋은 플레이네요. 이럼 잠시만요. 딜이 아직 킬각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따윤이 선수 덱이 리노 잭슨 덱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박사범 내고 영능 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12, 15, 16. 네. 킬각은 아니에요. 어차피 전사가 기사가 그렇게 기습적인 딜은 없어요. 근데 그 다 고려한다면 지는 검 왕축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미드 기사가. 근데 지금 무기를 썼기 때문에 지는 검 끼고 왕의 축복까지 생각한다면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격으로 로뎀까지 씁시다. 네 그렇게 하는 네.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박사분 뭐죠? 난투. 이젠 참을 수 없다. 네. 뭐가 남나요? 일단 센 건 다 제거됐고 신병?
야, 신경. 난투를 맞을 줄 알고 신경도 일부러 안 찍었는데. 그렇죠. 신경이 살았어요. 근데 난투가 일단 빠졌다. 네. 그렇죠. 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자, 네, 이거 아, 정말 병력 소집에 병참 장교까지. 아, 강력한 필드 계속. 이거 몇 개입니까? 근데 소다이 선수는 이거에 대비가 돼요. 바로 개돈이 있죠. 네, 복수의 개돈. 복수 개돈. 복수의 개돈 진짜 좋네요. 복수 개돈. 철면수 선수 이거. 이거 제거, 이거 제거를 표정 봐요, 표정.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 이쪽도 어쨌든 나이사가 있고요. 그렇죠. 풍리망치. 여기는 나이사 박사붐 해주면 되겠네요. 네, 나이사 박사붐. 리노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난투를 배제를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난투 없잖아. 나온 건 무조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소용돌이 복수 다 쓴 것도 알고. 이거는 기사가 거의 잡았는데요. 와, 2대2까지 가는 네. 분위기예요. 치열합니다. 철면수님 선수 이거 굉장히 불리해 보였는데 어쩔 수 없이 맞죠? 잘 끌고 왔습니다. 이거는 와 울다만이 있어서 손에. 그렇죠. 울다만 신성화 쓰면 거의 다 잡히고요. 신성화 두 장. 와. 그냥 평등을 써버려도 될 정도로 지금 미래예요 지금 그냥 사실. 근데 저랑 그냥 울다만 신성화가 제일 좋아 보긴 하네요. 그렇죠. 울다만 신성화를 하면 개체도 좀 보존해줄 수 있고 좋죠. 울다만을 박사붐에 걸고요. 그리고 신성화를 사용하는 수 또는 그냥 평등 신성화 써도 되고요. 울다만은 뭐 두 개 있어서 사실 철면수 선수가 지금 뭘 어떻게 해도 돼요. 아 그냥 평등? 네. 그러면 울다만을 강화용으로 아예 어? 아 아예 신성화를 안 쓴? 그래도 괜찮죠. 네. 그리고 다 본체. 네. 사실 전사상대로 신성화가 좋게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로 되는 거. 이거는 거의 그냥 희롱이죠. 이겼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나요? 세레모니성이에요, 이건. 최대한 딜을 누적을 시켜서 지금 신성화 어차피 손에 두 장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화 선수네요. 신성화 하나 쓰고 세레모니죠, 세레모니. 이렇게 해 두면 다음 턴에 또 총리망치와 신성화 데미지로 킬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필드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거의 킬가 근사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롬으로 그롬 역능을 해서 생존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든 리노까지 네. 버텨야 돼요. 근데 진짜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필드에 5 데미지에 신성화에 통리망치라서 끝났죠? 5 데미지 아니요 1 남아요. 아 1 남나요? 1 아니 아 끝났죠? 잠시만요. 울다만도 있고 아 코스트가 모자라요. 아, 모자라. 아 코스트가 네. 모자라군요. 이거 근데 기사 손패도 마르고 리노가 나오면 진짜 일발 예. 역전 가능하긴 해요. 만약에 기사가 간점을 두 개 쓴다면 아니면... 다음 드로에 간점이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리노에서 안 썼죠? 네. 언제 나오죠? 이상하게 전턴에 원했던 게 이번 턴에 많이 나오고 그쵸? 이번 경기 원했던 게 다 전턴에 좀 많이 나왔네요. 철면수 선수 노릴 수 있는 수는 폭탄을 그롬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 본체 4뎀. 그거 괜찮네. 할 수 있어요. 지금 철면수 선수 할 수 있습니다. 보쪽은 지금 기사가 고민하는 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리노 나오면 그러니까요. 모르겠다는 느낌이 지금 든 것 네. 같아요. 최대한 지금. 끝내고는 싶은데 전판도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전판 극적으로 진다고 안 그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진다고. 아 이거는 일단 돌아가.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폭탄. 사연사. 4 데미지. 못 끝내죠. 지금 1딜 아픈 상황에서. 그냥 고승고 해주죠. 네. 진짜 리노만이 이겼는데 리노밖에 없죠 이제. 리노만. 리노 섹슨? 오? 알렉 있었네요. 알렉 있었네요. 알렉 있었네요. 아이 큰일 났네. 알도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진짜 이제 진짜 리노밖에 없지 않나요? 이제는 진짜 리노밖에 없어요. 티격태격이네요. 티격태격. 몇 장 남았죠? 전사 손패가 몇 장 안 남은 것 같아요. 아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 이거 전사가 발목 잡네요. 전사 3패 강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전사가 발목 잡습니다. 게다가 지금 두 번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전사 카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카운팅 다 됐어요. 네. 카운팅이 다 됐기 때문에 방미를 써도 예. 네. 끝났죠.
이렇게 2대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철면수진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철면수진 선수는 도적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따윈 선수는 이제 2패한 리노 잭슨 전사. 근데 2패하는 동안에 다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카운팅 다 됐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제 철면수진 선수는 말리고스 뭐 도적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가제짠을 응용한 그런 덱일 것 같아요. 원래는 도적이 전사에 불리한데 네. 저 리노 덱은 죽음의 이빨도 하나 쪘고 이글 도끼도 하나 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기들 때문에 불리하거든요 사실 도적이. 근데 무기가 적으면 네. 도적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를 하게 되는 선수는 결승에서 슬시오 선수와 이제 맞붙게 됩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이제 마지막 경기 선수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확실히 도적은 덱 형태를 알고 멀리건 하는 거랑 모르고 멀리건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대가 손님인지 박밀인지 이런 고민을 그렇죠. 하면서 멀리건 하면은 좀 승률이 변하는데 이미 아는 입장 도적이 굉장히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준비 시간이 조금 네.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아무래도 좀 선수도 지금 초기 따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이기고 있다가 지금 2패에서 핀치에 몰리잖아요.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자,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까지 가게 될지 생각보다 좀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됐어요. 그렇죠. 퇴근하고 싶으시군요. 그 얘기를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투라트도 있네요. 투라트를 또 못 봤는데 저희가 네. 투라트도 있는 덱이었네요. 확실히 하이랜더 덱인 만큼 되게 못 본 카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자 브라핀 여기서 두 장과 선견자. 네, 그냥 일반 기름 도적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도적은. 이거 전사가 저는 투라트를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상대가 콤보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압박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투라트를 내면서 그 뒤로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플레이 기대해볼만 해요. 네, 죽음의 이빨 찾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라트만 잡고 나머지 세 개를 돌리는 그런 판단. 방막까지. 전사 소패가 근데 썩 좋은 편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하수인이 쌓이는 걸 자를 수 있는 게 이제 하수인을 자르는 게 문제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강타는 좋네요. 지금 선수들 표정에서 보다시피 철면수 선수는 아 그래 이제 좀 여유 찾자. 그리고 따윈 선수는 아 좀 몰리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 지금. 얼굴 표정이 보여요. 어쨌든 철면수신 선수의 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직업 말고는 상대가 바로 그쵸 왠지 선견자 상대 본진을 힐할 것 같았거든요. 아 역시 예 강타를 쓸 거고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글 도끼가 잡혀서 네. 이거 무기 잡힌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네, 한 장 있는 이글 도끼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이러면 여교사 나와도 자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강타에 도끼로 물론 도끼를 먼저 찍고 강타를 쓰는 게 좋죠. 브라핀 여교사. 자 근데 이거 끊겨도 다음에 또 있거든요? 그쵸 계속 나오거든요 도적이. 이거를 언제까지 잘 잘라줄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는 전사가 정말 잘 막았어요. 네, 이제는 비룡 낼 거고요. 기습 이러면 이제 따윈이 선수는 여기서부터 고민되겠죠. 네, 트루아트는 못 내요. 트루아트는 기습을 의식 안 하나요? 이거는 좀 방어도 올리겠다. 여기서 게임 터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습을 배제한 거거든요. 아 이거 지금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현수님 굉장히 흡족한 표정인데요. 지금 전형적으로 도적이 이기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트루아트를 내면서 방어도를 4씩 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딜을 필드에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바나스를 내면 혼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위험한데요. 진짜 위험한데요. 손에 절개도 잡혔고요. 이거 다음 턴 킬각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턴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턴은 또 리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리노를 내고 나서도 이거는 하수인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요원까지 나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아마 이번 턴에 난투를 써야 돼요. 난투를 그렇죠. 쓰고 그 다음 턴에 리노 참여해 주시면 여기서 이거를 조금 절개는 아껴야 돼요. 그쵸? 이게 나아요. 일단 여기 난투 112 살아남는 게 난투가 너무 아파요. 난투 영능하면 체력이 17이고요
자, 뭐가 다 살아남나요? 저 1일짜리 살아남나요? 1일. 비룡? 비룡이 살았어요. 이거 뾰족할 때면 필각이죠? 뾰족할 때면 필각. 뾰족할 때면? 어? 잠깐만요. 10. 아, 저게. 17. 필각이에요. 필각이에요? 필각이에요. 14. 17이에요. 아, 그렇네. 17이네. 네, 딱 17이거든요. 네? 딱 17이거든요. 아, 봤어요. 그게 봤어요. 웃고 있어요. 아,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 있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어서. 네. 네, 계산은 좋아요. 안 놓치거든요. 에이. 야! 대박이네요. 페페 승승승 경기 대박이네요, 진짜. 와.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철면수지 선수가 따윤이 선수를 잡고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와, 철면지 선수 2대 0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네. 두 분 경기는 진짜 언제나 재미있는. 네, 페페 승승승. 아, 허무해요. 전사 괜히 갖고 와서. 그렇죠. 아, 사실 뭐, 마지막 그 3대 0까지 몰아붙였던 그 경기는. 그렇죠. 손패에 좀 욕심도 있어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 이제 나와서 네. 서로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2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2부에서는 철면수진 선수가 3대2로 따윤이 선수를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결승전은 슬시오 네. 선수와 따윤이 선수가, 아니, 따윤이 선수가 아니죠. 그쵸. 철면수진 선수가 네.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서로 이제 대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4강 경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미니리그, 연말 특집 미니리그 결승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